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시원한 물소리 들으니까 참 좋죠. 네, 제가 아보카도 효능을 공부해 봤습니다. 아보카도를 한 번도 안 사 먹었는데 궁금해서 효능을 공부를 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샀는데 저렇게 병이 들은 게 있어요. 근데 겉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. 까마니까. 밖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또 가기가 또 힘들 것 같네요. 그래서 효능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 밑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. 그 효능이 어마어마한데요. 아보카도가 이렇게 우두투들 하잖아요. 아그베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.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그 덕분에 요즘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세계타임즈에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들어갈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. 기네스북에 등재까지 돼 있어요. 대단하죠? 그래서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. 저는 처음 사 먹었어요. 왜냐하면 보기에 별로 맛이 없어 보여가지고요. 근데 이거 100g당 칼로리는 160칼로리인데 대략 한 개당 262칼로리래요. 그러면 이 과일 중에 칼로리가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. 근데 살이 안 찔까요? 찔까요? 궁금하잖아요.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은 하루 평균량 한 개 이상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 개나 한 개 이상을 먹으면 안 된대요.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산, 비타민 B1 등 풍부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도 뭘로든 채워지니까 살찌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. 저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서 껍질을 수저로 이렇게 과육만 발라내서 먹으면 되는데요. 아보카도에는 20가지 비타민, 미네랄, 18가지 필수 아미노산 등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. 그 덕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요. 과일을 보석이라고 하고 숲속의 버터라고도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합니다. 저 이렇게 좋은 과일인지 몰랐어요. 근데 맛은요 아주 좋지는 않아요. 그냥 먹을만 해요. 이렇게 좋으니까 가끔 사 먹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. 보기에는 별로 못생겼잖아요. 뭐 효능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. 뭐 혈관계 질환이니 뭐 항암효과, 체중 다이어트, 변비 예방, 신진대사 등등 안구, 눈 건강에 좋고요. 피부 미용에도 당연히 좋죠. 그래서 그 기름 있잖아요. 올리브 오일처럼 이 아보카도도 기름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노화 방지에도 좋으니까 얼굴에도 바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회 되면 저도 사서 바르려고요. 해독작용도 해주고 관절염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효능을 다 읽어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좀 읽어드릴까 말까? 읽어드릴게 그냥. 풍부한 영양소가 아보카도에 20가지 이상 들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다이어트가 왜 좋냐면 아보카도 오일에는 돼지기름 등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다른 음식들과도 궁합이 좋지만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그 고기를 먹을 때 아보카도를 필히 섭취하면은 좋다고 하네요. 돼지기름을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해주니까. 근데 그게 같이 그렇게 먹게 돼지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. 또한 과육의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일반 지방보다 느리게 연소되는 성질이 있어요. 그렇기에 다른 식품보다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식사 전으로 조금씩 먹어주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
식사 전에 뭐 한 2, 30분 전에 과일은 먹으면 좋고 밥 먹을 때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과일이니까. 그리고 변비 예방에 아주 좋답니다. 신지대사에 신진대사 촉진을 해주고 근데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당연히 변비 예방에 좋고 장 건강에 좋지요. 그래서 체중 감량과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. 그래서 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미용, 노화 방지를 왜 줬냐?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많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노화 방지에 좋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안구 건강에는 눈에 좋은 영양제 있잖아요. 그 이름도 유명한 루테인.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. 그 아보카도에는 천연 눈 영양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루테인,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과육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 개선을 도우며 컨디션에서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. 아보카도 권장량은 하루에 반 개나 한 개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.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. 아무튼 몸에 엄청 좋은 거는요. 딱 정해진 거 이상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아보카도 보관법은요. 이걸 알아야 돼. 이게 제일 과일 중에 빨리 상하는 과일이에요. 실온에서 보관을 하는 게 좋은데 구입 후 되도록 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게 좋고요. 보관할 때는 이제 깨끗이 물, 식초, 베이킹 소다에 씻어서 보관을 하고요. 냅이나 신문지 등에 잘 싸서 보관하는 게 더 기간을 며칠이라도 오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손질법은 칼로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가운데 씨가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썰면 돼요. 그렇게 해가지고 씨를 발라내고 그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씨도 아주 알맹이가 굉장히 굵잖아요. 그것도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. 제가 그래갖고 숟가락이나 포크로 이렇게 딱 씨를 뽑아내면 돼요.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데 많이 사가지고 오래 보관해놓고 먹을 것은 아니다. 요거를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. 저는 이제 맛이 좀 아주 우수하지가 않아서 그냥 조금 이제 기름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먹을만 해요. 근데 이게 건강에 너무 좋으니까 예, 가끔 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건강에 좋으면 저는 무조건 찬성이거든요. 우리 시청자님들도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몸에 좋은 거는요 많이 드시면요 독이 된대요. 그걸 아시고 적당하게 한 개 이상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씩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좋아요, 구독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하면 건강정보, 건강운동, 치매예방운동, 웃음치료운동, 건강정보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그냥 24시간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